나혜라 씨! 근데 할 얘기가 있는데. 아, 할 얘기 있다니까. 뭐야? 우린 처음부터 통하는 데가 있었단 거. 그 머플러 나한테도 똑같은 거 하나 있었어요. 뭐야? 이거요? 괜찮은데 감사합니다. 아, 어쩐지 처음 봤을 때 좀 낯이 익다 했어. 아니 그럼 그게 내 거란 말이에요? 주인 찾아주려고 지금까지 쭉 하고 다닌 거란 말이에요. 자요. 내 덕분에 비싼 머플러 찾았네요. 승현 씨는 운 참 좋은 사람이야. 아, 시원해. 아니 이럴 수가. 이게 그 집 나간 내 머플러였다니. 이야. 그러니까 왜 그런 걸 길바닥에 흘리고 다녀요. 왜요? 아, 쪽팔려. 길에서 주운 머플러로 온갖 폼은 다 잡고. 아, 구린 인생이다 정말. 저기요, 제가 보답으로 한 잔 살게요. 아무리 봐도 이건 딱 실연당한 여자 모드인데. 혹시 뭐 대표님하고 데이트가 엉망이라도 됐어요? 아니 뭐 고백했다 까이기라도 했어요? 아이씨, 술맛 떨어지게 대표는 무슨. 나 그런 인간들 안 좋아하거든요? 저주하거든요? 세상에 잘된 것들은 다 그렇게 비열한 것들이 잘 되거든. 나같이 선량하고 솔직한 사람들은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돼 있거든. 에라 씨가 어때서요? 열심히 사시잖아요. 너 몇 살이니? 네? 너 몇 살인데 자꾸 CC야. 너 몇 살이야 너? 26. 애송이구만. 누나는 34이야. 아, 8개 더 먹었네. 산전, 수전, 공준전. 내가 그걸 다 해본 여자거든. 어때? 대단하지?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주운 머플러를 하고 면접장에 갔지. 어쨌든 우리 인연도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. 자.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. 와, 어떻게 한 거야? 해볼래요? 쉬워요. 눈앞에 빛을 깨워내자 큰 소리를 크게 들어봐요. 멈춰진 시계 바늘을 다시 돌려 한 번 더 느껴봐요. 우와, 신기하다. 신기하다. 아니라면 누구도 해주지 못할 그 어린애들을 보여줄